자, 안녕하세요. 오길준입니다. 이번 강의는 이제 접두어 AN 그 의미는 without not의 의미다 하는 겁니다. 우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단어들도 있고 모르는 단어들도 있고 그럴 거예요. 우선 이거를 그냥 여러분이 그냥 멈춰놓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는 것이 어느 정도 있나. 그러니까 이제 뭐 접두어를 알면은 뭐 대부분의 어휘를 알 수 있다 그러는데 그건 헛소리다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어근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넘길 테니까 여러분이 그냥 멈춰놓고 모르겠는 단어가 뭔지 일단 먼저 보세요. 앞에서 이미 본 단어들이 꽤나 있을 거예요. 아닌가? 일단 세워놓고 여러분이 모르는 거를 세워보고요. 저는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뭐가 어근일지를 여러분이 한번 추측을 해보라 하는 거죠. 자, 뒤로 이제 바로 가봅니다. 편의상 그냥 이렇게 했고 뒤에 이게 다 끝나고 나서 다른 걸 보여줄 거예요. 근데 그런 식의 강의는 어근 쪽에 가서 다시 하겠다 하는 거고 그냥 바로 봅니다. 근데 원자라고 이거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텀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이거 자체가 컷의 의미예요. 컷 자르다 스플릿 쪼개다 하는 거예요. 자르고 쪼개고 하는 건데 그럴 수 없는 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원자 타입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뻔히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여기서 타입은 이거 자체가 모양이니까. 그러니까 정해진 틀이나 모양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TP가 그럼 전형적인 거였는데 전형적이지 않은 의미로 이제 보면 되겠죠. 이 부분에 여러분이 읽으면 이제 확인될 테니까. 여기서 어비스에서 이게 비스라는 의미 자체가 베이스예요. 베이스. 베이스란 의미가 바닥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바텀이 되든가 딥의 의미까지 같이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하나에서 어디로 이제 그 가는가. 그리고 심지어는 그러니까 쉬면 여기서는 쉬면 왜 두 번이나 해놨을까. 그러니까 앞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죠. 혼자 이걸 하다 보니까 했다가 말았다가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구렁나락이라는 이제 그 비유적인 표현으로까지 확대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스라는 것도 여기서 나옵니다. 베이스먼트 하는 거 지하실. 어차피 여기서 같으면 어근 위주로 이제 좀 살펴보는 식이 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가자 하는 거죠. 이 미터에서 나오는 거죠. 미터에서 매저예요. 매저. 뭐 조치도 되지만 이제 측정이라는 거죠. 측정을 했는데 same은 same이라고. 이것도 접두에서 봤습니다. 재봤더니 같은 거, 그래, symmetric은 대칭이라는 얘기죠. 좌우가 이제 똑같다 하는 거 재봤을 때. 근데 A가 들어가서 반대가 되는 거예요. 비대칭이라는 얘기고. 이 paths라는 것 자체는, 이거 자체가, feeling이나, sense나, feeling sense에서 확장되면 뭐가 나오냐, pain까지 갑니다. 냉정이라는 얘기는 느낌 감각이 없다 하는 게 되고요. 감각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패스가 이제 그 pain으로 가는 거, pain으로 갔을 때 나중에 질병까지 같이 가는 그게 이제 따로 나온다 하는 거 나중에 보고 여기하고 모양이 똑같은데 이게 또 길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어근이 달라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한마디 한마디 툭툭 던지는 것이 나중에는 실제로 다른 어근하고 연결이 될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건들면서만 가겠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리듬이라는 것 자체가 운율이잖아. 이게 뭐 따로 써줄 필요가 없어요. 그죠? 운율, 율동이라는 표현이 되는데 율동적인 에서 A자가 붙어서 운율이 없는 비율동적인. 그러니까 좀 이제 부드럽지 않아?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흐름이 매끄럽지 않은 정도로 보면 되죠. 이 모럴에서 이 모아라는 거, 모럴 자체는 알아. 도덕적이라는 거, 그죠? 모아라는 것이 이 매너의 의미예요. 매너. 매너. 이제 매너에서 여기서는 그냥 매너를 쓰면 방법이 되버리니까 그래서 매너에서 S가 붙어야지 예절이라는 표현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 도덕. 윤리라고 했을 때 에틱이라는 게 따로 있고요. 여기서 A라는 것은 주의해야 되는 게, 이 경우 같은 경우도 immoral에서 이 임은 반대야. 그러니까 도덕이라 했을 때 여기서 IM이 붙으면 부도덕한이 되는 거고 이것은 도덕을 초월하는, 도덕과 관련이 없는
이렇게 된다 하는 거죠. 어노니머스에서 이 논문 앞에서도 봤습니다. 논임이 네임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형용사의 의미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름이 없는, 그래서 익명의 출처를 알 수 없는, 어떤 작가가 누군지 알 수 없는, 뭐 이런 식으로 된다 하는 거, 익명. 이런 거. 이 단어는 여러분 이미 어노니머티 해가지고 이제 알 거라고. 그리고 그 해커 집단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노니머스라는. 그래서 익명의 이제 그룹이라 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처음에 접도를 할 때 본 겁니다. 이 dot이라는 것이 기부의 개념이라고 했고, 이것은 EX인데 EX가 before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밖으로 주어진 저기 앞에서는 before라고 했는데 이게 바깥으로 그냥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dot이 원래는 이제 기부라고 그랬는데 이 기부 자체가 얘기를 주는 거로 보면 된다. 얘기를 밖으로 해준 적이 없는 해서 처음 말해주는 것이라는 파운에서 이제 일화라는 것이 나왔다 하는 거고, 뭐야, 이 아크라는, 그 아키라는 것 자체가, 아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룰이에요, 룰. 룰은 이제 지배하다 하는 거죠. 지배하다. 지배하다에서 이제 그 가번의 개념, 그러니까 지배 통치의 개념이 됩니다. 원래는 리더라는, 그러니까 이끄는 사람이 없는 지배자가 없는 애 개념이 돼요. 그냥 무정부주의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키오라는 게 따로 있어. 그건 이제 고대의 옛날에 이렇게 나오는 것도 모양이 비슷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맨드라는 거, 앞에서 맨드가 명령하다 하는 의미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 맨드 자체가 권하다 하는 의미도 따로 있어요. 어근에서. 근데 여기서 이제 맨드는 뭐냐면은 이 잘못이라든가 결함이라든가 이런 의미잖아요. 흠이라든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흠을 없앤다 하는 의미가 돼서 개정하다, 개선하다, 수정하다 이렇게 간다 하는 거. 애티즘에서 THE가 앞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풋의 의미가 있었죠. 근데 여기서는 풋의 의미가 아니라 뭐냐면 이 때라는 것이 때나 때요 했을 때 이게 뭐냐 하면 이 가시에요. 가. 신이라는 얘기죠. 그 신에 대해서 믿는 것이 데이즘이면은 여기서 A가 들어가서 무신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무신론. 그래서 이놈도 앞에서 봤던 것과는 다르다. 모양이 같은데 어근의 뜻이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비슷비슷해 보는 게 많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리오드에서 여러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볼 때는 이 피리오드 정도만 그 통으로 보겠죠, 그죠? 피리오드를 통으로 볼 텐데, 실제 이것도, 그러니까 피리오드, 그래가지고, 피리오드가 이거잖아요. 점도 되고, 그죠? 주기도 되고, 뭐, 시간, 기간도 되고,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얘기, 이제 하면은, 우선 뜻을 알기는 쉬워요. 피리오딕 자체가 전기제, 이렇게 되니까. 피리오디컬, 그러면 이제 전기 가능물이라는 게 또 있죠. 근데, 실제로는 뭐냐 하면은, 구분을 하자면은, 이 펠이라는 것이, around, 그 주변이라고 그랬잖아. 주변도 되고 동안이 될 수 있어. 시간적인 주변이 되면 그게 동안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 od라는 것이 원래는 od가 뭐냐면은 이 way인데 way도 되고 방법도 돼요. manners. 아, manners가 여기서 manner가 돼야 되겠죠. manners가 되면 예절이 되버리니까 m-a-n-n-e-r입니다. manner. 근데 이거는 실제 이놈의 모양이 뭐냐면 hold예요. hold. 코드 자체가 길이라는 의미와 이 방법이라는 의미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 여기서 이제 이 길을 그러니까 주변 길을 한 바퀴 돈다 하는 거. 그래서 정기적인 한 바퀴 도는 이게 이제 정해진 길을 도는 것에 정기적이 되고 거기에 걸리는 시간이 기간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럼 왜 호드에서 이 호드가 오드가 된 거야? 영어에서 이 H자는 묵음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워도 마찬가지고 아너도 마찬가지고 이렇다는 얘기죠. 시간할 때도 그 명예 영광할 때 아너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어니스트도 마찬가지죠. 정직할 때도 그래서 이 음가에서 그놈이 죽어버린 경우라 하는 거예요. 표기상에서. 그래서 이제 부정기적인 일치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고 어노멀 이거 자체는 단어가 또 좀 어렵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AN이 저기고 이 홈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호모예요. 호모.
홈런.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H자가 지금 떨어져 나간 겁니다. H자가. 그래서 이거 자체는 의미가 same이죠. same. 이놈이 명사형 의미로 좀 특이한 꼴이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느 나라 쪽 거쳐오면서 이놈이 명사꼴이 이렇게 됐는지, 아니면 시골 갔다 오면서 제주도 방언을 만났는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놈 자체가 여기서 나왔다 하는 거에서, 같지 않은이라는 의미에서 변칙, 이례적인 것, 이상, 이제 이상이라는 얘기는 정상적인 게 아닌 것을 얘기를 한다 하는 거죠. 에바이오틱에서 이 바이오라는 것이 살아있는 애죠. 그죠? alive, 그냥. 실제로 이 바이, B가, 이 B2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B가 살다에서 나오는 거죠. 그 살아있는 생물적인 애에서 A가 붙어서 아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무생물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 Anesthesia에서 이 EST, EST, S까지 붙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놈 자체가, 이 feeling이나, 이 sense나, 이렇게 돼요. 느낌 감각이란 표현이죠. 느낌 감각이 없다 하는 의미가 되는데, 이분에서 이미 앞에서도 본 겁니다. SIA가 되건, IA가 되건, 이놈 자체는 뭐라고? 일반적으로 질병의 개념이 되든가 어떤 증상이 된다고요. 증상. 그죠? 앞에서 되겠습니다. 증상이 된다. 그래서 이게 마치 마비. 감각이 없어지는 증상. 이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밑으로 가서 amnesty. amnesty에서 여기서는 이 A가 저기고 MNES까지가 뭐냐면 이게 기억하다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remember인데 remember 기억을 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게 뭔 소리야. 기억을 하지 않는 게 왜 사면이고 은사고 특사고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을 면해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러분이 이 단어를 봐도 이게 뭐야 이거 뭐 이상해 이럴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뭐 회상이라는 의미에서 레미니센스 하나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제 이거 딱 들었는데 여러분이 응? 그거 아는 거야 그러면 단어 수준이 엄청난 이제 그 학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단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특정한 그 집단이랄까 거기에서 유래돼서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사면 은사 그러면은 누가 쓰겠어요? 이거 고위층에 쓴다고 봐야 되겠죠. 옛날 같은 왕이라든가 재판관이라든가 뭐 이 정도에 있는 사람들이나 쓴 단어였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용서. 이 경우는 뭐냐면 죄를 잊어버리다 하는 의미, 나쁜 짓 한 것을 잊어버린다 하는 의미에서 용서하다 하는 개념으로 가서 은사 특사 이런 식으로 나왔다 하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뭐야 그. 어그노스틱에서 이 GNO까지가 그냥 GN만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자체가 NO예요. NO. 불가지론. 여기 이 경우도 특별한 경우로 봐야 돼. 불가지론이라는 뭐냐 하면은 이게 신의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옛날에 이제 동양하고는 틀리게 서양은 신중심 사회잖아. 원래 그죠? 신을 중심으로 해서 옛날에는 이제 거의 대부분 이루어졌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신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상태에서 논쟁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쓰일 수 있었던 그런 단어예요. 여기서는 없다 하는 거고 그래서 신이 그 불가지론이라고 하는데 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없는이라는 표현에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 경우도 동양적 사고에서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지만은 서양에서는 이게 중요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죠? 참고로 앞에서 에이티즘 했을 때, 그 무신론 했을 때 이 뭐야? 이게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게 이 theory가 이 이론이잖아, 그죠? 이론인데 이 이론에서 이 theory라는 것도 결국 이게 가세서 나와요. 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오럴의 개념이다. 그래서 오리라는 거지. 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정리되어진 것이 처음에 이론이라고. 그만큼 신의 존재라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단어 자체도 서양에서는 중요한 단어였다라 하는 거예요. 뒤로 갑니다.
오렉시아 이 단어도 지금 뭐 애너렉시아 이렇게 나와서 이 오렉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아입니다. 에퍼타이트. 이거 디자이어 개념이에요. 욕망이라는 의미죠. 이거는 에퍼타이트라는 얘기는 이 저기 뭐야 성욕이건 식욕이건 다 됩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되게 이제 참 지랄 같아. 이거 하다 보면 이 단어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 PET가 잡으려고 한다 하는 거, 손을 뻗다 하는 데서 잡다, 취하다 이렇게 나오면 취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게 경쟁하다 할 때까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여기가 한이 없이 시간만 걸려.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딱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 보고 나중에 이 PET는 거기서 보고 이런 식으로 가겠다 하는 거죠. 근데 물론 여기서 이제 욕구가 되는데 욕구가 없는 애 개념이 돼요. 그래? 식욕부죠. 이렇게 나오죠. 에렉시가. 그리고 여기서 이 SIA나 그냥 IA 쪽으로 끝나는 것이 이게 뭐인 경우가 많다고 그랬어요. 질병인 경우가 많다고 그랬어요. 앞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식욕부라는 게 하나의 증상에서 IA가 이제 붙은 것이다 하는 거죠. OX까지가 욕망, 욕구, 식욕이 되는 거고. 이 뒤로 갑니다. 빈혈 활기가 필요 그랬는데, 어니미아에서, 어니미아, 어니미아. 그래서 이 M이라는 것이 이것도 뭐냐 하면 여기서 나와요. 해모. 해모라는 것이 이게 뭐냐면 블러드예요, 블러드. 그러니까 해모가 피잖아, 피. 그러니까 해모글로빈 할 때. 혈구체를 해모글로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해모글로빈에서 이 그 글로브라는 것이 뭐예요? 그 구체를 얘기를 하는 거지. 혈구체라고 그러나? 해모글로빈은? 이제 그 저기로. 그래서 여기서는 피가 없는 의 의미에서 여기서도 앞에서 얘기했죠. 이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게 이 H자가 음가가 음이 그 소리가 죽었다 하는 게 무음화됐다 하는 거예요. 무음화됐다 하는 거. 그래서 빈혈의 활력 결핍 이렇게 된다 하는 거고. 앨범에서 이 갬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뭐야 그 메리예요. 메리. 메리즈라고 보면 되겠죠. 메리즈. 그래서 그 결혼이 없는, 그러니까 무혼 동거라든가 뭐 이런 식의 이제 될 수 있겠죠. 애널제시아에서 여기서는 LG 이거 자체가 뭐냐면 이게 페인입니다. 고통이에요. 통증. 그죠? 통증인데 이것도 증상이에요. 앞에서 봤던 이놈입니다. 이놈. 통증 증상인데 없어요. 그래서 통각상실증이라는 얘기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증상을 얘기를 합니다. 뭐야 그 어거닉에서 이놈 같은 경우도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 이 곤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게 뭐야 앵글이에요. 각도라는 얘기죠. 각도. 그래서 여기서는 각도가 없느냐 각을 이루지 않는 이렇게 나옵니다. 참고로 이 경우 같은 경우도 이 그 에곤이 이거는 봤을 거예요. 여기서 에곤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래서 지금 이놈은 지금 두 개가 합해졌다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에곤이라는 게 이게 스트러그예요. 스트러그. 그 에곤 자체가 스트러그 투쟁하다 하는 의미고 이게 이제 이것도 고통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심적 고통을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는 여기에 보면은 여기서는 이놈 자체가 어울리는데 여놈에서는 두 개가 합해진 게 그런 얘기예요. 접도 플러스. 그래서 왜 지금 그 어근 위주 강의가 쉽지가 않을까 강의가 아니라 어근 위주 학습이 쉽지 않은 이유가 뭔지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가겠다니까. 그러니까 쇼 해가지고 맨날 트랙트 들어가는 어트랙트 뭐 서브트랙트 컨트랙트 막 이런 거 스펙트 해가지고 인스펙트 인스펙트 리스펙트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로는 안 된다 하는 거야. 테인에서 업테인 오테인 뭐 디테인 퍼테인 뭐 이런 식으로 강의한 거 들어가지고는 여러분들 어이가 늘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고1 정도, 2 정도 되는 학생들한테 쌍파가 쇼를 하기는 좋아요. 근데 그걸로 늘지를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가 이제 끝났는데 이거는 이렇고요. 건의사항이 있으면은 요구하는 내용이나 요구하는 방식이라든가 뭐 기타 질문이라든가 뭐 이거를 좀 이렇고요. 참고로 여기까지 이 강의는 끝입니다. 근데 제가 다른 것에 대해서 약간 보여줄 게 있어요. 원래 제가 의도했던 강의 방식은 어떤 식이었냐면은 여기가 없나? 없나 본데? 아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한테 딱 그 간단간단하게 얘기를 할까 했어요. 할까 했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 시간이 이제 너무 걸리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방식은 그 어근 강의를 할 때 그 어근 강의 중에서 좀 그 파생어가 좀 많은 것들 위주로 적어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할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거기 가서도 이거 하나하나 설명을 할지 아니면은 그냥 잠깐 이 정도 하고 그냥 또 이렇게 넘어가고 할지. 그러면 여러분은 잘 모르겠는 거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멈춰놓고 그 참고해서 보게 하는 방식이랄까? 그 정도로 할까 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여기서 원래는 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지금 이 방식은 어근 강의 부분에서는 그 어차피 이제 또 나올 테니까 그쪽에서 정리를 해서 여러분한테 보여주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적은 것도 있고 좀 이제 많은 것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겠다 하는 거. 뒷시간에 보겠습니다.